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다시금 상승으로 방향을 튼 가운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오늘도 10가지 종목 들고 왔고요. 릴레이로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각각 5가지의 종목을 갖고 왔는데 방송 보시다가 저 종목 궁금한데 하시는 게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께서 좋은 종목 각각 5가지를 선별해 오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종목인지 먼저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현대백화점, 덱스터, 풍원정밀, 세아제강 이렇게 5가지를 들고 오셨고요. 손여로 팀장은 대우조선해양, JVM, CJENM, KB금융, 기아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떤 종목이 더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두 분께서 5가지의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빠르게 릴레이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님께서 가져오신 첫 번째 종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이제 대한항공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리오픈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최대 수혜주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요. 우선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의 그런 영향이 우선 재작년까지는 좀 있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제 뭐 작년까지 봤을 때는 여객 부분이 아니라 이제 화물 쪽에서의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견인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도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 한 해 동안은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 부분은 당연히 늘어나는 부분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해외여행 티켓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굉장히 좀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LF 뭐 탑승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 때는 40%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추세면은 올해 연말에는 80% 이상의 LF를 기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대한항공의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천억 이상을 잡는 상태에서 당연히 하반기 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국제적 리스크 때문에 이 항공유에 대한 가격 때문에 이 화물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1분기 때는 견조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항공유에 대한 상승 부분이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2, 3분기 때 이 화물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리오픈 최대 수혜주로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매수 관점, 여행 가시나요? 여행 이제 가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가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네,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장님의 픽 하나 먼저 들어봤고요. 이어서 팀장님의 픽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아마 모르신 분은 안 계실 거고 종합조선해양 전문회사이고요. 최근에 이런 뭐 반도체나 전기전자 관련으로 좀 외인과 기관의 차익 시장이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운수장비나 운송창고 섹터로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저번 주에 지속적인 수주 이슈가 나왔죠. 최근에도 오세아니아 선주로부터 이제 LNG 운반선 두 척을 5,263억 원에 수주를 하면서 이 점진적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불러지고 있습니다.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주를 진행한다고 해서 실적이 바로 개선이 되지 않고 약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그다음에 뭐 자금도 거의 뭐 6번에서 7번에 나누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시점을 기준으로 천천히 실적이 개선될 시점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관련 종목들은 뭐 10년에 한번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는데 2021년에 점진적으로 좀 맥점을 잡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조선 해양 관련 종목들도 지금까지 좀 작년에 단기적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성장주에 대한 우려로 조정을 겪었지만 2월 중순에 맥점을 잡고 천천히 반등하고 있고 이런 수주 이슈에 따라서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추세 전환한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올해 연말까지 일단은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흑자 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현재 단기적인 저항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모멘텀을 안고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차장님의 픽 들어볼 텐데 또 리오프닝 관련주네요. 네, 네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가 이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지만 또 이런 네. 면도 있어요. 뭐 거리두기를 제한하고 해외 쪽으로의 그런 그 관광객 수에 대한 네. 부분에 있어서 늘어나면은 국내 쪽 소비가 위축되지 않냐. 근데 참 이게 좀 말이 좀 그 약간 좀 과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우려 같은 경우가 이 백화점 기존 좀 성장률이 이 1월과 2월 달엔 12% 올라왔다가 3월 달에는 8%밖에 오르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우려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우려됐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3월 달에 백화점 성장 8%도 굉장히 그 전에 어떤 백화점 업체들을 매출을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 대한 우려가 뭐 약간의 더 현대 서울에 대한 오픈에 대한 기저 효과 때문에 주가가 좀 정체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백화점 뭐 트래픽에 대한 둔화를 우려하는 것보다도 앵커께 말씀하셨듯이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어떻게 보면 면세점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보다도 오히려 면세점도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소비 진작에 있어서는 세대 수혜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백화점, 면세점, 양사 포트폴리오를 에서 특화되어 있는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수혜주에 대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초조하게 세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해지신 것 같은데 여유롭게 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팀장님의 픽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JVM 들고 오셨네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JVM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우선 한미약품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된 종목이고요. 약국 자동화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의료장비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의료장비 관련 종목도 올해 실적이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운데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TNL과 더불어서 최근에 맥점 잡고 박스권 상단부 돌파, 아직 뭐 박스권 중단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스권 중단부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소액 정도는 담가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1.4분기에 호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그 이유로는 최근에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상당한 증가가 이 비대면 진료와 약국 조제약 수요를 폭발시킨 결과인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우려를 해야 되는 것이 피크한 우려일 텐데 우선 1.4분기 실적이 구조적인 성장세의 초석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런 실적들이 앞으로 2.4분기와 3.4분기에 천천히 반영이 되면 2020년 연간 실적은 최고치로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의 피크아웃 우려, 이제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의 피크아웃 우려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올해 연간 실적은 안정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데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저평가 매력도가 심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피크아웃 우려는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스윙 관점으로 접근해보기 좋은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도 하나씩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중국 시장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요, 오늘 하락 출발을 알렸는데 0.79% 좀 깊게 밀리면서 3,185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는 오늘 휴장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의 낙폭도 굉장히 깊습니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1.4%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도 아직도 방향성 탐색에 나선 구간인데요. 증권 시장은 0.07% 밀리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이뤄지고 있는데 또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또 방향성 탐색에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오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0.49% 앞서서의 낙폭은 많이 만회한 듯한 모습이고요. 920포인트 아래에서 목전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만 사들이고 있는 시장인데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3,200개약 넘게 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장님 차례죠. 차장님 세 번째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덱스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그 작년 11월 말에 어떤 성장주 성장과 함께 이 VFX, 시각효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컸었는데, 하지만 그 이후로 코로나도 그렇고 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의한 성장주들의 하락세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5만 원대였던 주가가 진짜 19,900원, 이제 2만 원 이하로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이 정도 가격에서 이제 매수를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뭐 1분기 때의 영업이익이 기존에 어떤 추정치가 좀 낮아졌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이 VFX 프로젝트의 납품 기한이 좀 연장이 되면서 좀 잡혀야 될 그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좀 그 늦춰졌는데, 말 그대로 늦춰졌습니다. 잡혀야 되는 부분이 이연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2분기와 3분기 때는 충분히 잡히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가 이런 부분 떨어졌을 때는 지금 제 관점에서는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덱스터의 본격적인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해외 쪽에서의 이 본격적인 제작에 대한 수주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VFX 그 영화 쪽이나 엔터 쪽보다도 오히려 좀 게임 쪽에서의 최근에 덱스터가 대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 올해 가시화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작년 4분기 때 순이익 흑자로 전환했는데 올해도 흑자 전환은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덱스터 올해도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CJ E&M 들고 오셨습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CJ E&M입니다. 콘텐츠 관련 종목이죠. 종합 유선 방송사 및 홈쇼핑 프로그램 제작 공급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이제 성장주 부분에선 스튜디오 드래곤과 더불어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걸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매수하기 너무나도 좋은 위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리오프닝 관련 수혜 종목으로 알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상대 코로나19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인 가치 훼손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재무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못했지만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했고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크게 좀 눈에 띄게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J E&M 같은 경우는 좀 제 밥값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차트를 보면은 작년 중순과 후반기에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줬던 게 이제 안정적인 실적은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상승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실적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부는 지켜줘야 되지만, 현재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한 다음에 하단부에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CJ E&M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은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은 담가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1, 4분기 실적도 좀 그저 그렇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성장주에 대한 외인과 개인의 저가매수세가 들어온 이유는 아무래도 콘텐츠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M 과매도 구간이라서 지금은 조금 매수의 포지션을 잡아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죠. 차장님, 종목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얼마 전에 상장한 풍원정밀 봐야 될 텐데요. 이 풍원정밀 같은 경우에는 이 유기물 증착 공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FMA, 그러니까 파이메탈 마스크를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풍원정밀 같은 경우는 원래 2003년에 이 FMM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좀 공장도 늘리고 시장을 좀 확보했으면은 이 독점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 약간 타이밍을 놓쳤죠. 지금 일본의 업체라고 할 수 있는 DMP가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풍원정밀이 지금 현재 생산 라인을 늘리고 그리고 원가 구조에 있어서도 국내의 그런 기업들과 철강 업체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 DMP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계속 차지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풍원정밀이 원래 받아야 했었던 매출의 캐파를 갖고 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매출액과 영업이 증가와 함께 주가 상승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FMM이 이 디스플레이 쪽이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업황이
좀 약간의 하향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TV OLED 쪽에서 봤을 때도 LG 디스플레이라는 든든한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큰 우려 부분을 낳는 것보다도 이 전방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원 정밀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팀장님의 종목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 KB금융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모르신 네. 분들 없으시고 뭐 많은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이제 뭐 시장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해 줄 것은 뭐 통신주나 금융주가 있을 텐데 오히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리스크 헤지에는 역시 금융주가 최고일 듯하고 그 선두에는 역시 KB금융이 있을 듯합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가계대출 석 달째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순 이자 마진이 상승해서 1.4분기에 또 최고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상승시키는 뉴스를 발표하면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발표 전에는 매수를 하고 기준금리 인상 발표를 하고 최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자 차익 실현을 하는 이제 외인과 기관의 전형적인 기대감이 있어서 결과에 파는 그런 매매가 나오고 있는데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지금은 나오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2.4분기 실적이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랠리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맥점을 잡고 곧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선은 외인과 기관이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접근하긴 어렵더라도 저는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부터는 맥점을 잡을 것으로 판단되고 혹시라도 확인 매매가 가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확인될 그 시점부터 천천히 모아가시면서 2.4분기 그리고 연말까지 드라이브에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KB금융 지금 뭐 매수하는 거는 아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확인해보고 한번 저점에서 들어가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예, 세아제강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 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좋죠. 하지만 저는 주가에 대한 상승률은 더 있지 않을까.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19만 원 이상으로 잡고 지금 현재 수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다른 업종과 비교를 하긴 그렇지만은 PR 수준으로 봤을 때도 4배 이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제조업 대비해서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관광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 4분기도 그랬습니다. 이런 그 스프레드 마진이 축소되면서 영업이익이 훼손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됐는데 우리가 작년 4분기 때 영업이 438억을 기록하면서 이 전분기 3분기에 대비해서도 20% 이상 올라온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1분기 때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마진에 대한 부분이 유리하다라는 것보다도 유가 상승과 함께 미국 쪽에서 유족용 강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 4분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조정도 거의 안 받아요. 뭐 쉽게 말하면 조정을 안 받는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률이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강간에 대한 수요 부분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쪽에서의 어떤 판매에 대한 우려를 이 해외 쪽에서 매출로 만회하면서 주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좀 높은 구간에 있는데 지금 매수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기아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 기아입니다. 현대그룹 사형제 중에 유일하게 기아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기아이죠. 전체 매출액 대비 40%는 내수에서 60%는 북중 및 유럽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국내외 종합 완성차 전문 기업입니다. 현대차랑 전반적으로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평가 매력도 더 심하고 주가 탄력도 더 강한 것은 기아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주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게 해소되지 않아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저번 주에 이제 정인선 회장의 출장 이슈와 더불어서 관련 그룹주들이 좀 맥점을 잡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전기전자와 제조업에서는 외인과 기관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운수장비 창고로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제가 말씀드렸고요. 현재 모건스탠리에서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완성차 주문이 120만 대이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하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차량은 신기한 게
잘 기다립니다. 소비자들이 잘 기다리기 때문에 이런 120만 대에 대한 재무 가치는 꾸준하게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 2022년 1-4분기 전 세계 판매 예상치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10~30%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급 라인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을 보여줬다고 하면 이번 올해는 이제 정인선 회장이 좀 돌파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통해서 뭐 해외 공장이나 뭐 수주 그다음에 투자 이슈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뉴스에서 나오면 알겠지만 그런 것들이 방향이 잡히면 추가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요. 저 박스권 하단부라는 거랑 그다음에 저평가 매도 있다는 것 그다음에 외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 점 좀 위에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아까지 총 10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중에서 두 전문가님이 선택하신 탑픽 종목 한 종목씩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오늘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역시 뭐 리오프닝 수혜주. 지금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의 모멘텀 있는 종목 봐야 되는데 대한항공 말씀드리면서 목표 주가 38,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대한항공 픽으로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팀장님은 어떤 종목 픽하셨을까요? 네, 오늘처럼 90초가 짧았던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소개했던 기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준비한 양이 50%도 말씀 못 드렸는데 50% 이상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8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목표가 85,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